이건 뭐야? 응? 허니블리죠? 일단 들어가 보기로 한 참 PD. 네,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안녕하세요. 지금 뭐 이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? 예, 그러죠. 옛날에 사용하던 이불을 다시 얇게 만드는 과정을 그 개조라고 그러죠. 아니, 근데 여기 지금 요 알 수 없는 기계들, 요건 도대체 뭐예요? 이게 전부 그 목화를 틀어가지고 이불을 만드는 기계죠. 뭐 세월이 제법 돼 보이는데요. 이 기계는 목화를 씌우고 소모고 분리하는 기계예요. 조명기라고 하죠. 이게 원래 만드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일산이라 한 100년 넘었을 것 같아요. 어쩐지. 그래서 강점기 때 이걸 만나온 기계니까. 와, 저 진짜 책에서만 본 것 같아. 이것은 마누라가 혼수용으로 해왔으니까 내가 결혼한 지가 69년도에 있으니까 이것도 53년? 사장님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박물관 아니에요? 지켜온 기계들. 또 우리 저 섬틀 기계는 우리 국산에서 만든 것인데 이제 조명기에서 솜을 분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풀려서 솜을 만들어 나오는 기계죠. 모두 각기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는데요. 아니 사장님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기계들이 다 박물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지금 탐행기는 네. 박물관에서 돌아고. 아 진짜. 네, 진짜. 관리 잘해야겠어요. 역사죠 역사. 같은 이불 솜으로 만드는 푹신푹신한 목화 이불. 과거 시집을 가는 딸에게 꼭 챙겨주는 혼수품 중 하나일 정도로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죠. 아무리 가볍고 좋은 소재가 나와도 목화 솜만이 품는 온기가 있는 법. 사장님은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담아 만들고 있답니다. 이게 완성됐는데 아주 포근하고 앉아도 좋고 한번 덮어보려면 덮어보고 하고 양재보려면 양재보고 그렇습니다. 와 되게 푹신푹신하다. 사장님 예. 누워봐도 돼요? 네 누워봐도 돼요. 한쪽 내려서 내가 덮어줄게. 따뜻한 거 잘 드실 것 같은데요? 이렇게 한번 어머 엄청 좋아하시네. 어렸을 때 외갓집이나 통집에서 있던 그 이불하고 진짜 똑같네. 그렇다면 이곳에는 어떤 가을의 멋이 담겨 있을까요? 목화솜을 가을에 비유한다면 뭐가 있을까요? 목화솜이란 하나의 그 따뜻함을 상징하고 하얗게 꽃같이 피어서 나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. 목화솜꽃. 몽글몽글 사장님의 인생을 바쳐 피어낸 솜꽃.